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리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5탄이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여행기 5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볼 곳은요, 바로 양평에 있는 태역 구둔역에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며칠 전부터 저항제어 향수병에 걸려서 저항제어 열차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저항 열차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또 휴가를 내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 기타를 메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신곡 뮤직비디오를 거기서 찍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누리로 열차를 타고 갑니다. 일신역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상봉역이니까 정류중앙선을 기다리고 청량리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5편성이 왔네요. 자, 이 열차를 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에 내렸습니다. 오랜만이네, 이거. 잠깐만. 4호선 신차네요. 오. 우와, 여러분들, 4호선 신주둥이 처음 봅니다. 우와. 와. 와, 처음 본다, 처음 봐. 와, 우연히 신주둥이를 잡았네요. 42편성. 청량리 차량 사업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여기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디서 경적 울렸는데?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누리로가 이미 와 있습니다. 와, 누리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후미등이 켜진 거 보니까 이쪽이 맨 끝인 것 같네요. 1호차인데, 여기 이제 저희가 탈 1호차거든요. 와, 이쁘다. 일단 일신역을 가는 이제 누리로가 이제 열차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차를 또 집으로 올 때도 이 열차를 타고 올것 같은데. 네. 자, 뒤로 옵니다, 뒤로. 출입문이 열렸네요. 네, 아, 1호차.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타고 갈 좌석이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신기하구만. 누리로 처음 타봐요. 네, 그럼 일신역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들 출발했습니다. 우와. 오, 가속력 빠른데?
여기 구동은 되게 크게 들린다. 자, 여러분들 벌써 일신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시끄럽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열차에 발차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맨앞칸으로 왔습니다. 와, 약간 졸았는데, 약간 졸으니까 이렇게 벌써 일신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예, 와. 히타치. 그래서 이제 일본의 683계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누리로 열차는. 누리로 처음 타보는데, 와, 되게 신기하네요. 자, 이제 이 열차에 발차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일신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처음 와보는 역인데요. 어디서 닭이 울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와, 이런 시골 마을은 처음 와봐가지고. 와우. 자, 이제 한번 나가볼까요? 나가서 이제 걸어서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구둔역, 폐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 송전탑이 아주 그냥 멋있게 서 있습니다. 와, 이런 광경 처음 봅니다. 와. 자, 걸어서 17분 걸리네요. 힘들겠다. 자, 17분 동안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시골 마을에 정말 안 와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와, 여러분들, 구둔역에 왔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이쪽 맞는 것 같은데, 공사를 하네요. 여러분들, 저희 중정이 보입니다. 오 마이 갓. 와, 여기 있다. 65편성. 아이고, 여기 있었네. 우리 친구. 여기 한번 볼까요? 와우. 네, 텅텅 비었습니다. 야, 반갑다. 중저항아, 반갑다. 와. 여러분들, 와, 통로막도, 이거 가연제 통로막이네요. 와, 진짜 이거 대박이네. 야, 이거 너무 많이 벗겨졌다, 이거. 너 괜찮니?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와, 이걸 가까이서 본다니. 오, 야, 너는 좀 상태 좋다, 너는. 오우. 아, 진짜 반갑다.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습니다, 거미줄. 거미줄 엄청 쳐져 있고요. 와. 이 복잡한 이 밑부분 보세요. 여기 대차도 엄청 크네요. 와. 야, 이렇게 중정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줄이야. 와. 1065호의 특징이 여기 스커트라고 하나요? 여기를 배장기. 여기 구멍이, 여기는 직사각형, 여긴 조금 더 긴 직사각형입니다. 네. 왜 그렇게 뚫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 진짜 오랜만이네. 이렇게 보니까, 와. 자, 중저항의 경운기입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초저항처럼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중저항의 그렇게 큰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AW-5 타이폰. 아이고, 세워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다 까졌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열차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야, 옛날 도색도 다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다 갈라졌네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일단 이쪽 구둔역은 이제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1165가 더 상태가 안 좋네. 안녕, 반가워. 자, 이 친구의 경음기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없어요. 떼진 것 같습니다. 요게 위기죠. 와. 운전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자, 요런 모습입니다. 아, 이 친구 눈에 이끼가 꼈습니다. 여기 이끼가 꼈습니다. 와. 자, 1165호입니다. 아이고, 그립다, 그리워. 자, 여러분들 중저항을 실컷 본것 같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 5시 열차거든요, 누리로가. 근데 지금 2시밖에 안 됐어요. 어떡하죠? 그동안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냐. 그냥 얘랑 함께 할 수밖에 없나요? 아, 와,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는 공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어서요. 아, 오늘 정말 중저항을 보게 돼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먹을 거꼭 가져오십시오. 예, 여기 근처에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카페도 없고요. 음식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대로 어떻게 버틸까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 일신역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와, 너무 덥고, 그리고 여기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어떡해요. 아직,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아,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다.
자,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가는구나. 렛츠고, 렛츠고. 이제 이걸 타고 청량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고 있는 여기 용문역입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저희 목적지인 청량리역에 진입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청량시 마지막역인 청량리역에 도착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내일 물건이 없도록 다시 한번 좌측 주변이나 선반 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